Virginia School. 네,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입니다. 용도 변경의 대명사. 시니어 리포터 변용 선생님 잠시 뒤에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시대에도 네.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많이 이제 궁금하죠, 여러 가지가. 아, 진짜 거의 선생님 6, 7개월 만에. 그렇게 됐나요? 진짜. 뵙고 싶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많이도 뵙고 싶었고. 네. 살짝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도 지금 따져보니까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늘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운서님, 네. 그동안 아나운서님은 단편 영화제에서 우수상을 받으셨던데, 아이,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이게 별것도 아닌데 다들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할 아유. 일이죠. 선생님, 사실상 네. 축하도 축하지만은 예. 은퇴 후 단편 영화 감독을 꿈꾼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제가 장난으로 드린 말씀이었는데. 아,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장난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 이정미 리포터 탓이에요. 왜냐하면 1년 전에 예, 예. 이정미 리포터가 그 단편 영화 시니어 감독들을 취재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정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영화가 일반인인데 영화 감독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진짜 이런 게 있어? 그래, 진짜 어떤 아줌마, 할머니가 감독이 되신 거였어. 너무 재밌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어머,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릴레이잖아요, 선생님. 예. 제 꿈을 팔고 싶어요. 변용도 선생님, 제가 유튜브 하는데 많이 도움 주셨잖아요. 영미TV 만드는데. 예, 용도 예. 변경 TV 선생님께서 영미TV 만드는 거 도움 주셨는데. 선생님, 영화 감독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아, 그럴까요? 단편 영화 감독. 예, 사실상 그 분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아, 진짜? 특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이번에 네.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더.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발 제가 가서 막 축하해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뭐 어렵다면 너무나 어려운 거고, 그리고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뭐 우리가 제대로 영화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러나 관심을 갖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아마추어니까, 그죠? 네, 아마추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문가로 발전할 수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은퇴를 하다 보면 이제 후회만큼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었거나 은퇴를 한 시니어들에게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싶은데, 선생님 너무 일찍 은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40대? 예. 후반? 47살이었죠? 아우, 정말 새파란 청년이 회사 그만두셨네. 세상에. 그 중심, 그 경험의 중심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그 경험의 아픔도 많으셨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경험이 얘기가 제일 좋거든요, 선생님. 아,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그 물러난다고 어떤 생각도 할 겨를이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47살이었으니까 네. 어떻게 먹고 살까? 아이들도 한참 교육비 신경 그렇죠. 써야 될 나이죠. 저희 아이들이 네.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이었으니까 더욱더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경제활동의 중심인 가장이 비경제활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습니다. 예. 얼마나 두려웠었을까 싶어요. 그 전반, 후반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전반은 사회생활하면서 돈 버는 거고 경제활동 해야 되는 거고, 후반은 좀 사회적인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시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인생을 사는 시기, 그죠? 네네. 뭐 사실이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면서 전반생은 자식을 주인공으로 하고 네. 자신은 조인으로 살아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시기가 은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선생님 저 궁금한 게 47에서 그때는 참 불행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 조기 퇴직을 하셨을 때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크셨을까? 아, 너무 컸죠. 네. 그 당시는 지금은 다르죠, 물론. 예, 지금이 예. 이제 과거니까 괜찮지만. 예, 예, 지금은 다르고 또 지금은 이런 나이에도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 당시 1997년 말이었으니까 그때는 저희 경우는 네. 정말 한 회사에서 마지막까지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렇죠. 그야말로 평생 직장이었었죠. 네. 그런 시기에 47살에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되니까 정말 황당했어요. 청청 병력 이런 예, 얘기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런 그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셨을 때 어떻게 그거를 극복하셨어요, 선생님? 예,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분노가 먼저 일어났을 것 같아요. 막막함.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그냥 놀고 먹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 않느냐. 그리고 오히려 빠른 시기에 그만두게 되면은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From My Life 들으셨어요. 아, 변형도 시니어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 회사를 그만두게 되신 거였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생업을 하셨어요? 아우, 이 아픈 얘기 계속, 예, 죄송해요. 아니요, 네네. 좋습니다. 지금은 네. 아주 재미있게 지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때가 47살이었으니까 그로부터 IMF 때였나? 그렇죠. 예, 예. 예, 금융위기 네네. 그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로부터 한 10년간 정말 다양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뭐 음식점, 만화방 창업, 또 조갱관리사, 또 대중드라마 엑스트라로 너무 재밌다. 아니, 정말 별별 일을 다 했었죠. 갑자기 직업이 많아지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돈이 되는 것은 찾아다녔습니다. 돈 되는 건 다 한다. 예, 네. 생업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나 내놓으라 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 나이 이제 59세 때 예. 가까운 친구 두 명을 비명행사로 잃게 되었어요. 어머 어떡해. 예, 예.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야 나도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과 이별할 수도 있게 준비 없이.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자. 아.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거죠. 가까운 친구의 그 죽음 앞에서 큰 결심을 하신 거네요. 방향 전환 같은 거.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친구의 죽음이 사실상 크나큰 슬픔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나 이제 저는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후반생에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삶의 어떤 방향 전환, 아, 아. 용도 변경이 그때 시작된 겁니다. 아니 무슨 토지도 아니고 용도 변경이야. 그래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변형도 선생님, 우리 리포터 선생님을 용도 변경의 대명사로 용도 변경 TV 유튜브도 갖고 계시잖아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그렇게 돼서 오늘날 용도 변경을 얘기하는 하나의 시니어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예. 아나운서님께서 용도 변경의 대명사 변용도 맞아요. 이렇게 불려주기 시작하면서 브랜드 저희 브랜드로 불러줬죠. 제가 브랜드를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우리 생활의 필수적으로 정착한 스마트폰 활용,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런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젊은이뿐 아니라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용 방법을 몰라서 너무나 불편을 느끼는데. 맞습니다. 참 이거 배울 만한데도 만만한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나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문자를 보내 답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답을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유한아 내가 문자하는 걸 몰라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예, 그런 경우가 예. 살상 많아요. 예. 저희 경우도 네. 살상 요즘에는 이 인터넷 뱅킹? 네. 이건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저도 그 인터넷 뱅킹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면 어디 송금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은행을 직접 가야 되면 엄청난 시간 걸리잖아요. 아니, 은행이도 좀 빨리 끝나. 예. 진짜. 예, 끝나니까 예. 업무 끝나고 나면 안 되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맞아요. 최근에 제가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습니다. 아무 때나 송금을 예, 그리고 스마트폰도 딱딱딱딱 하고 하면은 촥. 송금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지 못하면 정말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바뀌어가는 어떤 시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전반생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잖아요. 네. 그 경험에서 시대 변화를 덧붙여가지고 우리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요. 네.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과 후반생의 목적인 내 인생 살기잖아요. 후반생 목적이.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기 변신인 용도 변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면 예. 아나운서님께서 은퇴의 꿈 네. 단편 영화 아 아니에요 선생님 어떻게 될지 저는 이거는, 진짜 어디로 될지 몰라요 아닙니다 네. 이거는 단편 영화 감독으로 제가 몰아갑니다 아, 아니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선생님 단편 영화 만드세요 진짜 아 예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아, 이런 경우처럼 하나 둘씩 준비하는 것이 미리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 회사 다니면 너무 바빠서 생업에 바빠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장사하시는 분도 뭐 일하시는 분도 뭐 시간 낼 수가 없는데 은퇴 전에 그런 준비를 언제 해요? 바빠서. 아, 은퇴 전에 미리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왜냐하면 은퇴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은퇴 후에 살아갈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하고 싶은 취미 등을 새로 시작해도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뭐 영화 감독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네. 이런 걸 취미를 했을 때 그걸 일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상당한 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 예를 들면은 예전에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해야 그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네, 10년. 만약에 하루에 6시간씩 한다면은 5년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시작을 해서 5년, 10년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영도 우리 시니어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젊은이들이 주로 이제 동영상 뭐 제작 유튜버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동영상 제작 기법 가르치는 강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아, 저는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이런 활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생 2막을 후반생을 네. 잘 살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맞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동영상이나 유튜브 활동은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예, 예, 그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관념의 틀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 69살에 시작을 했잖아요. 용도 변경 TV. 이름도 예. 너무 웃겨. 예. 그래서 나이는요. 그야말로 예.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네, 네. 정말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맞아요. 확실하게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 선생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따라오는 예. 저 같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 나간 것도 용도변경TV에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삶을 용도변경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후반생 활동을 멋지게 하시고 시니어 롤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데
은퇴를 준비하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후배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십니까? 살짝 부끄럽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요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자라왔잖아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 또 가족 그리고 이웃들 네. 이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아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많은 은혜를 받고만 갈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후반생에는 그동안 받아온 은혜를 좀 되갚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후반생 삶에는 은혜를 갚는 그런 시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그동안 터득한 삶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을 만약에 저 혼자 사용하다가 저 혼자 가지고 있다가 훌륭 떠난다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좀 다 쓰고 가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네. 어떻게 쓰느냐? 네. 좀 베풀고 가르쳐주고 떠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다 쓰고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여서 다 쓰가. 그 길이 바로 네. 네. 우리 은퇴 후에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일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해요. 네네. 에, 저희 경우는 오늘 이런 방송에 나와서 리포터로 출연하는 것도 그리고 글이나 책을 쓰는 것 네. 또 강사로서 활동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그런 방법이 하나예요. 그러시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겠어요? 우선은 좋아하는 한 분야를 전문가 수준을 올려야 해요. 그 전문가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자격증을 따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능력을 가꾸는 길이에요. 네. 그런 수준으로 올리면은 예. 바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예.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한 분야를 전문가 수준으로 올리면요. 나머지는 더 넓게 확대를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꼰대 생각, 이 나이에 뭘, 뭐 체면이지 이런 거 다 생각을 바꾸자. 일단 생각부터 바꾼 다음에 어떤 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으면 전문가 수준으로 그 실력을 쌓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쓰가? 예, 다 쓰고 가자. 예. 뭐 큰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그러시네요. 쓰지 않고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물론 우리가 벌어놓은 자산도 써야 되겠지만 이러한 경험과 이런 지혜 네. 이런 것들을 실제 다 풀어주고 가야 되겠다는 예, 생각을 예.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스가입니다.